아니 뭘 와가지고 뭐 보안사항이라서 찍지 말라 그러면은 아니 봅시다 여기가 실시간 촬영하면 안 돼요?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대통령 출근길을 찍는다니까 이동하시라고 한 거잖아요. 출근길이 몇 시인지 체크한다 그랬지 내가 출근길 찍는다 그랬어요? 그리고 안 찍는다 그랬잖아요.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? 지금 찍고 있냐고요. 왜 시비를 걸면서 얘기를 해요. 기분 불었어요. 좋게 얘기하시면 되지. 시비 안 걸었어요. 제가 여기 와가지고 경찰분하고 싸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. 시비 걸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알겠습니다. 목적을 그냥 네. 촬영 목적을 물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. 네. 내가 뭐 거짓말 했나요? 제가 정확하게 윤석열 출근길 체크하러 왔다고 얘기했고 네. 그러시면 이따가 출근할 때는 한 50m 네. 밖으로 나가라 아, 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. 네. 저도 여기 맨날 오는데 오해를 했어요 선생님께서. 오해한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잖아요. 저도 기분이 나쁘셨으면 알았어요. 네. 네. 그 목적으로 네. 네. 그 저도 마찬가지로 네. 경찰들하고 네.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네. 이따가 그때쯤 되면 어차피 그 정보과에서 올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동할게요. 아 예 네. 네. 죄송합니다. 네네 해주실 거죠? 아 오늘 여기서 찍을게요. 안 됩니다. 아, 비 오잖아요. 그건 알지만 오늘도 어머니 그렇게 아 알겠어요. 그럼 이따가 갈 때 절로 갈게요. 이동해 주세요. 네 이동할게요. 네 이해합니다. 이해. 두 분도. 네,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네. 네, 지금 시간은 9시 28분입니다.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그 디올 그 백 방송이 되면은 분명히 내일 메이저에서 받으면 네,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아마 출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9시 43분인데요. 9시 한 41분 정도에 네, 갔습니다. 네.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카메라도 막는 건 둘째치고 제가 저기 서 있었는데 저기서 아예 못 막 다 막아버렸어요. 다 막아서 아예 나도 못 보게 계속 막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. 소리가 그 경찰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.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정확하게 9시 뭐 41분에 출근했던 9시 38분에 출근했던 9시 40분에 출근했던 중요한 거는 제가 본 거는 9시 41분 출근이고요. 자 그러면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? 지금 9시 전에 출근한 것도 아니고 9시 41분에 출근하는데 아니 이게 눈 가리고 진짜 아무 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?